네, 우리 박영국 목사님 강의에 큰 은혜가 됐고요. 몰랐던 부분들을 아마도 이 시청자분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시청하고 계시는데 다들 이스라엘 관심이 있어 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다루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박 목사님의 강의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60분의 강의에 이제 전달하지 못한 것들은 제가 이제 인터뷰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그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목사님이 잘생겼죠, 그죠? 그 사모님께서는 호남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뭐 전공하셨죠? 제 아내는 낫인데요. 가야금을 전공을 했어요. 아, 맞아. 가야금. 기억나네요. 네. 과야금 얘기하니까 또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을 갈 때 총각으로 1년 살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갔을 때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박영국 목사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박영국 목사 이렇게 통했다가 대사관 한국인의 행사, 선교사님들의 각 지역에 있는 한국인의 행사에 두 개가 인기 좋아요. 태권도와 국악이요. 인기 제일 좋아요. 근데 제 아내가 가야금도 하면서 상도 받쳐준단 말이에요. 이리 오노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하니까 특히 유대인들에게 하니까 대사관 행사할 때 가야금 켜고 가야금으로 그 하티크바 유대 그 이스라엘 국가를 연주를 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좋아했고요. 나중에는 박영국이 아니고요. 나 시인의 가족으로 통했습니다. 다음번 올 때는 사모님 모시고 오세요. 아, 예. 네. 그래. 내가 호텔 다 얻어드릴 테니까 사모님까지 모시고 오셔서. 아, 예. 이리 오느라 어서 놀자도. 네. 저는 호남 사람인데 부산 여자하고 결혼했고요. 우리 목사님은 예. 영남 분인데 호남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영호남의 하이리에서 굉장히 헌신한 분이시네, 그죠? 목사님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느껴져요, 저는. 이렇게, 뭐랄까, 아버님, 아마 여기 우리 영광교회에 조금 오래 다니신 분은 박성은 목사님을 아시죠? 박성은 목사님의 자제분이십니다. 아버님이 한의사셨고, 그리고 제가 평가하기는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국에 나갔을 때는 박성은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곤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젊을 때 박 목사님을 꼭 닮았어요. 우리 박영국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그 이스라엘 군대를 가잖아요. 네. 여자분들도 가고, 그죠? 네. 얼마 동안 군복무를 하게 되나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남자 3년, 여자 2년이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모든 분들이 다 군대를 갑니다. 예, 그래서 군대 일단 대학생이다라고 하면 전부 다 군대를 다녀오신 여성분, 남성분들이세요. 3년, 2년인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났냐면 제 옆에 비행기를 탔을 때 제 옆에 어떤 유대인 젊은 사람들이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군대 다녀왔냐? 그러는 게 얘 이 학생은 이 사람 1년은 복무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왜 1년이냐라고 하니까 신체적인 결함이 많이 있었대요. 그 신체적인 결함에 또 따라서도 약간 조정되는 것이 있고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유대인인데 유대인 군인인데 제가 히브리어로 샬롬 마니시마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알아듣자고 어설픈 영어로 왜 알아요? 브롬 너 어디서 왔니? 뭐 물어보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사는데 오로지 군복무만을 위해서 들어와서 군복무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유대인도 그러니까 흔히 들리는 말 그런 군복만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한 미담이죠, 그죠? 애국적인.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이야기가 유교전쟁, 대속죄의 전쟁 때 승리로 이끌었던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맞아요. 예. 그렇죠. 아직 한 번도 이스라엘을 온 사람이 아닌데 전쟁이 나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나 군복무 하려다 하고 다 들어왔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정신으로 이겼잖아요. 이것이 모세 다이안이 말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도 공개하지 않은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유기전쟁 마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말한 그 비밀 병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정신력이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하게 한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죠.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다 집어던지고 총 들고 가 싸운다.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얘기가 그때 대독재 6.1 전쟁, 1967년에 있었던. 그렇죠. 예. 요런 아, 그랬군요. 6.1 전쟁이나 대독재 전쟁, 전쟁사 이야기는요. 저랑 같이 이스라엘 선수실에 가면요. 곤란고원 다닐 때요. 이야기 쫙 풀어냅니다. 아주 재밌어요. 사실은 제가 2019년 11월에 이제 이스라엘을 갔다 와서 목사님이 전화를 드렸어요. 내가 성지순례 팀을 모집하는데 가이드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목사님 3월에 가면 너무 아름답다게 샤론의 들판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내가 꼬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3월에 가야겠다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마지막 2월에 갔다 오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이스라엘 문이 닫힌 거죠. 저희는 이제 박영민 목사와 함께 순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거의 1,000명 가까이 넘어요. 네. 네. 환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빌리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한번 가면 300만 원 가까이 넘잖아요. 그죠? 근데 큰 비용을 들고 가는데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망조란 말이죠. 근데 박 목사님 보니까 아주 부흥회까지 해줄 것 같죠. 그죠? 예, 가이드 한번 정해놓읍시다. 박수. 박수 치는 분 같이 갈 것 같은데. 제가 가면 따라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하다니까 지금. 네, 고맙습니다. 이제 놀랍네요. 그 매주 목요일 날 목사님들과 함께 새벽 예배 끝나고 조찬 모임이죠. 네. 조찬 모임에 이스라엘 이야기를 듣는데 10년 동안 빠짐없이 하고 있다. 네. 이거 어마어마. 그 이야기 버터리가 많은 거죠. 어느 때는 바닥에 난 적도 있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날은 잠도 못 잤어요. 너무 고민돼갖고. 근데 한 주제거리를 찾아갔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돕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가이드하면서 가이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행객들에게 좀 바리바리 싸워라. 근데 전달하면 감동하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떤 선교사님은 하고는 싶은데, 사역은 하고는 싶은데 마땅히 막 내가 지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딱히 날아오지 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박스 전달하면서 기도해 주고 선교사님도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음에 성순례 갈 때 한 보따리. 네, 저희가 이제 알리아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오늘 또 지금 곧 비행기가 도착할 거예요. 도착하는 즉시 저한테 영상과 사진들을 보내기로 했는데 오늘 115명이 옵니다. 인도에서.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이 일들을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고 싶어도 마음만 있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섬겼더니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예.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요. 이제 할 수 있게 전화를 하면 반지 팔았어요. 적금해야겠어요. 뭐 보험해야겠어요.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천하를 구하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생명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 헌금들을 제가 이렇게 볼 때 눈물이 계속 나요. 이건 하나님의 전략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신부들을 이렇게 감동시켜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 사랑하는 일, 소개하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돕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배님으로 모시고 잘 가겠습니다. 군대 가면 그 월급 주나요? 아, 이스라엘요? 예. 아,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예. 왜냐면 이제 예. 제가 에티오피아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세대별로 다 오거든요. 어린아이도 오고 또 청년들도 오고 나이 드신 분도 오는데
학생이나 청년들은 꿈이 군대 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군대 가는 것이, 그러니까 계획이 뭐냐 하면 저는 이스라엘에 와서 군대를 빨리 가고 싶어요. 이래요. 예. 그래서 나는 군대 가면 월급 주나? 내 속으로. 아마 의무 교육이지만 뭐 일정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가이드 하면서 여러 장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장소가 있습니까? 아, 또 성지순례 얘기하면 제가. 장소, 장소마다 꽃이 있어요. 장소, 장소마다 할 이야기가 있고요. 어떤 분은 가이사랴에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갈릴리 호수에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그 길. 그 길을 제가 지금까지 한 300번 이상은 소개했을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것도 제가 비아돌로로사를 인도하면서 응답받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아돌로로사가 정말 꽃이다. 정말 꽃이다. 성지순례 꽃이다. 나 개인적으로 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장소마다 다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눈에 보였고 팔레스타인들의 눈에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화를 믿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믿는 믿음과 우리 이방 교회가 믿는 믿음에 같은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제일 큰 공통점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화를 믿는 거고요. 차이는 우리는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제 이런 절기잖아요. 추수감사절. 거기에 그들은 여전히 유월절. 근데 그 유월절을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재해석을 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유월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키는 추석이나 이런 설날과 같이 그 나라의 고유 명절이거든요. 그 나라의 고유 명절로 되어 있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한옥하기 때문에 그 명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으로 재해석해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것들을 지키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저도 이제 이스라엘 알고 나서 이 절기 때마다 제가 집회를 했거든요. 네. 한우카도 제가 작년 특별 집회로 11일 동안 연속 집회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참여율이 너무 많았어요. 거의 뭐 제 한우카 설교 그를 통해서 11일 동안 완판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한우카를 전혀 몰랐던, 이름도 못 들어봤던 분들이 한우카의 전체적인 그 하다못해 이제 팽이놀이 하는 것까지도, 이제 왜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제가 이제 했는데, 그것들이 마지막 때 엔드타임하고 저를 연결하기 때문에, 한우카 절기 때 이제 성전 청소가 되잖아요. 수전절이니까. 그때와 지금의 적그리스도와 그대로 그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우카 절기는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왕의 기한이라는 주제로 로시 하사냐, 그러니까 나팔절에는 13시간 그 연속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제가 3만 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데 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3만 명이 나팔절에 저와 함께 13시간 집회를 같이 했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이스라엘 절기를 알고 나서, 아, 너무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 범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모셨고, 또 초실제를 부활하셨고. 그런데 가을절기가 궁금한 거예요. 이 가을절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만의 절기는 아니다. 이거는 성경을 본 모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예. 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는 모르고 지냈구나. 굉장히 미안했어요. 성도들에게. 예. 저는 절기가 너무 중요하다. 예.
그리고 절기 이야기 나오면 농사 이야기 반드시 나와야 되고 농사 이야기 나오면 반드시 식물 이야기 반드시 나와야 되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고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 성령님으로 다 연결이 되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알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우리 또 박영목 목사님 함께 하시니까 제가 진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의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절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함께 좀 같이 공유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저는 절기를 보면서 엔드타임을 더 깊이 알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 엔드타임을 전하는 목사로서 그게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추수하시고 이방교회를 추수할지 이 모든 게 절기 안에 감춰져 있고 또 절기는 모에디, 모에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겠어요. 그죠? 불가능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 목사님 이것이 절기가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절기가 어느 날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는 모르겠지만 정말 희한해요. 정말 희한하게 고날 고날 그날의 이 역사가 계속 겹칩니다. 신기하죠. 초실절을 만들었는데 그 초실절의 그 의미가 자유와 해방이거든요. 근데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신기한 노릇이죠. 오순절이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오순절이 임했어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절기를 가지고 절기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뒤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갖고 와서 성경 해석을 해야 되고 이걸로 우리가 또 적용을 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고 예, 목사님. 네네. 그래서 이 가톨릭은 구약 성경의 절기를 지워버리는 작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맞지도 않는 그런 그래서 사순절이니 뭐 고난주간이 안 맞잖아요. 타이밍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켜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들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아 진지하게 이렇게 지금 듣고 나니까 또 이렇게 깨닫는 게 많아지는데요. 아까 전에 살짝 지나갔는데 정통 유대인에게 전도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네. 목사님이 생각하는 정통 유대인의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요. 이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히브리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듯이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요 영어를 하나도 몰라요. 나는 영어를 잘해갖고 정통 유대인에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또 히브리어 말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접근이 힘들어요. 예. 그런데 제가 확신하건대 이스라엘 하우스를 하면요 정통 유대인하고 연결됩니다. 저는 이미 연결돼 있거든요, 목사님. 이것이 연결이 돼요. 왜냐 그리고 어떤 메일이 오냐면 이런 메일이 와요. 지금은 이제 여행을 하지 않는데 이제 왜 막 여행 다닐 때 미국에서도 여행 다니고 막 여행할 때 그 여행팀 중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또 정통 유대인들이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넣어요. 어떻게 제 메일 번호로 알고 넣어서 내 매로 며칠 날 부산에 도착하는데 가도 되겠냐고 이스라엘 하우스 가도 되겠냐고 오십시오. 만나보면 정통 유대인이에요. 이런 어떤 연결이 돼요.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스라엘 하우스를 하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하우스를 부산에 할 때 그게 유대인들이 운영했던 어떤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저는 이대 원장이고 네. 1대 원장님이 아내분은 한국 여성분이시고 목사님이셨어요. 종합 측 남자분이 미국분이셨는데 유대인 계열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분이 그 두 분이 처음에 만들었고 이 두 분이 이제 철수하면서 제가 이제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죠. 아, 그러니까 예.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셨나요? 예, 예. 아, 미국으로 돌아갈 때 이거를 누구한테 운영을 맡길까 그렇죠. 예. 하다가 박 목사를 만나게 됐군요. 예. 원래 교제가 있었습니까? 원래 좀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 해서 제가 막 알고는 있었다고 해서 제가 이스라엘 하우스에 막 도와준 건 아니었고, 그냥 알고 있었는데, 한번 지하철 타고 가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다른 분이. 빨리 목사님 와보시라고. 갔더니, 새로운 주인을 찾는데, 그분이 대화를 하더니 제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대사님이 오셔서 네. 뭐라고 축복해 주던가요? 아, 또 그 대사님은 또 원래 또 제가 약간 또 친분이 있던 분이었고 그래서 이 베이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우스를 통해서 아예 너무 좋죠. 이스라엘 정부가 해야 될 것을 민간인이 하니까. 이스라엘 정부는 이 이스라엘 하우스가 어떤 장소냐면 이스라엘을 알려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주는 장소가 있으니까 참 좋아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하우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려주기를 정말 바란다고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가셨죠. 아, 그렇구나. 이제 부산이 본점이고 우리가 지점이 됐어요. 그렇게 되는 예, 왜냐면 제가 뭐 다른 이름도 지을 수 있지만 우리 박 목사님의 꿈이 모든 도시에 이스라엘 하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박 목사님의 꿈에 동참하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스라엘 하우스라고 해야겠다. 네. 예, 그리고 또 가려고 모나원까지 해서 제가 이제 토라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을 그 두루마기로 쓴 게 그 적이죠. 네. 그게 양피지인가요? 네, 예. 양피지로 쓴 토라. 예.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죠? 예, 그렇죠. 이제 양피지에 쓴 것도 있고 종이에 쓴 것도 있고 이제 정말 비싼데 저는 비싸서 못 사지만 목사님은 사시죠. 네, 뭐 천만 원에서 뭐 억대로 넘어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또 부탁하면 여기서 또 사줄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고개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또 저한테 목사님 양피지 도라 내가 이스라엘 문화를 기증할게요 하는 분들이 또 한 다섯 명 나올 것 같아. 네, 그래서 여기 200평입니다. 아래층에 200평에 다양한 그 이스라엘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성지순례 가면 각각 하나씩 사라게 다 들고 오기 힘드니까 예, 사가지고 뭐 다양한 예, 뭐 물맷돌도 사오고 뭐 그 주우면 되죠. 네. 다윗이 골리앗 물어뜨렸던 그곳에 있는 돌 짱돌도 주우고 해서 좀 시간을 두고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지지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알리는 일들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눈동자라고 그랬고 예,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예, 나의 감람나무다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게 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 총신대 졸업하고 간 거예요? 네, 제가 신대원은 총신대에서 신대원 했고요. 그리고 가서 홀리랜드에서 석사를 받고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간 거예요? 그렇죠. 예. 학부도 총신대학교에서 하고 학부는 제가 일반 대학을 했고요. 아, 일반 대학 예. 뭐 전공했죠? 제가 철학 전공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예. 철학과 같은 눈빛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인생이 바뀐 것이 제가 원래 철학 전공했으니까 뭐 바르트가 어떻다, 칸트가 어떻다, 데카르트가 어떻다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문화를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니까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고 샬롬 뜻이 뭐다. 이제 이스라엘 원어로 이제 네. 완전히 방향을 이제 틀린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총신대학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간 거예요? 네. 아, 그랬군요. 이스라엘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겠다. 사모님이 막 이리 오너라 같이 놀자 막 이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한인들끼리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100팀 응원을 하는데 제 아내가 100팀 응원하면서 갑자기 이리 오너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 노래를 처음 듣는 거야. 실제로 축구가 딱 멈춘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다 멈추고 다 듣고 다시 게임 재개. 아내 자랑을 잘하네. 예, 아주 뭐 아내 얘기하면 보통 쑥스러운데 하여튼 뭐 사모님 한번 다음에 모시고 오세요. 아, 예. 네. 가야금 한번 산절을 한번 좀 이게 나도가 예술의 고향 예술의 고향입니다. 서예라든가 글씨 쓰는 것 가야금 산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나도 사람한테 명함 못 냅니다. 예. 제가 영암에 갔는데 그 영암에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영암에 그 오출산에 그 다 좀 똑똑한 사람들 다 라도로 귀향을 보내버린 거예요. 평양에서 좀 조금 논다 하는 분들을 임금이 너 라도에 가 살아라 해가지고 다시는 몰라버려 쫙 깊은 영암 있는 골짜기에 갖다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지키는 거예요. 거기 못 나오도록.
평생 거기 살다 죽는 거예요. 예, 뭐, 그 유명한, 그런 사람들 거기서 책을 쓰는 거죠. 예. 그 정도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왕 와가지고 엄청난 책을 쓰는 겁니다. 네, 그런 글이 나올만 하더라고요. 이번에 갔더니 산이 깊고 우리 정반석 장로님이 지은 아파트가 완전 이거는 그 올초산 전경이 다 보이는 곳이고요. 와, 그 입구에 입구. 근데 뭐 완전히 그게 34평형 300세대 정도 되는데요. 하나에 2억으로 분양할 거래요. 그냥 2억씩. 근데 완전히 이게 별장이 별장. 그래서 이제 샘플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이렇게 지을 거다 하는 거고 샘플하우스는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샘플하우스를 가서 내가 예배 드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별장 한 채에서 살텨? 미리 얘기를 해야 돼. 이번에 내가 가서 축복해 주고 왔잖아요. 자, 그러면 가이드를 그러니까 귀국한 다음에 몇 년도에 귀국하셨죠? 제가 이게 한국 들어온 것은 2021년이죠. 2009년에 제가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12년 됐네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 1, 2년 있다고 저거 밥 한 끼 먹었죠, 그죠? 아,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죠. 예. 회를 먹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때 목사님 저 이스라엘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했던데. 이스라엘은 항상 제가 가고 싶어요. 예. 제가 이스라엘은 예,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분 걸리고 이것이 제 눈에 환하거든요. 저의 인생, 청춘이 거기 있잖아요. 예, 늘 제가 이스라엘 가고 싶죠. 그래서 이 목사님 그때 같이 회를 먹으면서 저한테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을 한 숟가락씩 드립시오.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이 다금 스타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예. 올리브 왜 먹어야 되는 얘기 좀 예, 해주세요. 그렇죠. 제가 사실 오늘 목사님께 선물을 올리브유를 가지고 오려고 제가 모양실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타니까 이거 이제 액체를.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부산 어묵을 갖고 왔는데 다음에 올리브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를 제가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올리브유는 입 안으로 들어가는가 동시에 모든 돌을 다 파괴시켜줍니다. 네? 돌. 돌을. 염증이나 가래 같은 거 있잖아요. 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잡다스러운 것들을 100% 파괴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꾸준하게 먹으면 성대결절 이거 회복되고요. 몸 안에 돌이 있다? 이게 회복되고요. 아, 성대결절도 올리브유가 좋군요. 그런데 예. 그중에서 제일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가서 올리브유를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올리브유가 세계 최고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 또 너무 시간 많이 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올리브유가 세계 최고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스라엘 올리브를 아마 슈퍼에 가면 있죠. 이스라엘 올리브는요 슈퍼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인터넷으로 사야 되고요. 아, 인터넷으로. 예, 예. 아, 그렇군요. 세 팀이 이스라엘 하우스에서 베이트 이스라엘에서 기도를 하신다 그랬어요. 네. 몇 명씩 이렇게 오셔서 하던가요? 한 팀은요,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한 15명, 13명 이렇게 한 팀이 예배하고요. 또 한 팀은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아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정식으로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거기는 한 3명, 4명. 그리고 또 한 팀도 3명, 4명.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제 주변에서 이스라엘 하우스를 그렇게 기도하는 처소로 사용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 팀에게 제가 주고 있죠.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하우스를 지금 이제 7월 경에 공사가 완료시킬 예정인데요. 지금 뭐 아직 그 공사가 지금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손님들이 오면 전시에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도움을 드리는 간사들을 저희가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니 부산 베이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주로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 중에 또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와 식물 이런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질문을 던지면 질문을 대답 못하는 그런 부분들 세월 속에서 지금 이제 벌써 4년 됐거든요.
4년 동안에 축적된 것이 있어서 한 팀이 팀이 오면 제가 설명하고 아니면 그 목사님이 설명하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이 그냥 이렇게 설명. 다른 분들은 아직 없고요. 다른 분들은 그냥 시원하게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그렇군요. 설명하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는 바쁘고 제가 뭐 안내할 수 있는 시간도 네. 없고 그래서. 간사대로 훈련을 시켜야겠다. 네. 그러면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해주시던가 아니면 우리 팀들을 보내든가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훈련을 시켜. 왜냐면 우리는 지점이 아니고 우리는 지점이니까. 아 예. 본점에서 교육 직원 네. 교육을 시켜줘야 네. 되겠지. 네. 그죠. 그러려면 이 간사님들은요 유대인들을 다 알아야 되고요. 질문이 여러분 요즘에 중학생들 질문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때로는 그 뭐 글로벌 빌리지라고 하는 학교에서 오면요, 그 단체에서 오면 정말 질문이 기가 막혀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다 알아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 필독서 같은 거 추천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책도 있고. 네, 우리 정유철 사님은 지금 지점장님으로 이제 월급 받고 있지만 곧 은퇴거든요. 그럼 정유철 사님은 여기서 간사를 해야지, 그죠? 네. 뭐 완전히 교장 선생님처럼 얼굴도 핸섬하시고. 아, 예. 예. 그러면 필독서를 적어서 읽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사를 좀 깨고 있으면 그 역사도 고등학교 때 배운 그런 역사를 뛰어넘어서 1차 세계대전, 제가 얘기했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1차 세계대전 전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든 전 세계 움직임들, 이런 것들하고 히틀러와 유대인들, 독일과 유대인들, 이런 관계들을 쫙 깨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한 시간 금방 가고요.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질문도 같이 나와요. 그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또 연관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은 아마 이 지역에 웬만한 학교들에서 요즘에 다 체험학습 다 가거든요. 체험학습 할 때 뜨는 장소로 여기 있는 이슬하우스가 아마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 네. 전도 장소로도 굉장히 좋겠죠. 아, 그럼요. 예.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명히 학생들에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 학교에서 일 갔는데 요로요로 하더라더라. 그 학부모들이 모여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가도 되냐고, 우리도 가도 되냐고,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한 팀만 여러 번 왔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성경 이야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도 하고 도전 받고 갔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오래전부터 깨우고 알리고 또 소개하는 일들을 해오셨고 그러면서 부산에 이런 이스라엘의 사나무들이 많이 또 이렇게 늘어났겠죠. 제가 이렇게 체감하기는 이스라엘을 무조건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제가 깃발을 들면 돕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스라엘을 전혀 몰랐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죠? 전혀 뭐 한우카가 뭔지 뭐 전혀 왜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는지 전혀 몰랐던 분들인데 이제 제가 이 유튜브라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알리고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를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재성 목록 들어가면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고고학적이나 뭐 어떤 문화 이런 것보다는 성경이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 그리고 왜 이스라엘 축복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전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다뤘는데 다른 사역자들이 못 다루는 분야까지 제가 깊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꼭 읽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녹화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박 목사님은 이제 자주 이렇게 좀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하우스를 하는데 베이트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알릴 수 있도록 아마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강의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영국 목사님과 대담이었습니다. 히브리 대학 그리고 홀리랜드 대학에서 이스라엘을 공부하면서 느끼고 체험했던 그리고 계속 한국에 귀국하셔도 이스라엘 팀들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소개했던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 문화원까지 만들게 하셔서 이스라엘 알리고 계시는 박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큰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박 목사님의 사역에 더 큰 기름부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